C님의 사연입니다. 내가 겪은 일들 3부 여우 이야기 하편. 멍하니 눈을 떴다. 그러자 꿈속에서 보았던 여우의 모습이 내 앞에 있었고, 집의 창문을 기준으로 반대편에 산의 뱀이 그곳에 있었다. 뭔가 소리가 들렸지만 도저히 나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었다. 인간의 말인지 외국어인지조차 알 수 없는 말을 나누더니 이내 모습이 사라지고 귀가 찢어질 듯한 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음에 나는 기절했고, 문득 눈을 떴을 때 여우는 나의 앞에 서 있었다. 꿈에서 보았던 소년 혹은 소녀의 모습으로 말이다. TV 화면에 금이 간 듯 그 몸체에는 금이가 있었고 어딘가 지쳐 보였다. 너... 그런 모습은 처음 봤다. 여우는 지금까지 귀신 같은 것이 보여도 너무나 쉽게 쫓아내거나 문자 그대로 잡아먹었었다. 하지만 지금처럼 다친 듯한 모습이라니. 지금 일어난 이 모든 일이 나의 망상이 아닐까, 꿈이 아닐까, 홀린 것이 아닐까. 이런 의문은 지금까지도 사라지지 않았다. 하지만 여우가 날 도와준 건 분명했다. 그렇기에 내가 말했다. 도와줘서 고마워. 내가 널 위해 해줄 수 있는 게 있을까? 제가 당신을 도운 건 제가 발에 서였고 당신을 잃을 수 없어서였습니다. 허나 그렇죠. 당신은 필요 없다고 해도 더 힘들어하실 뿐이시죠. 그럼 저에게 당신이 이름을 정해주실 수 있을까요? 이름? 나는 의아했다. 여우는 지금까지 내가 이름을 물어보아도 전혀 대답하지 않거나 그런 것 따윈 없다고 말할 뿐이었다. 하지만 지친 듯 고개를 푹 떨군 채 내 앞에 있는 여우를 보며 나는 그런 의문을 가지기보다 그 아이가 바라는 것을 해주기로 결정했다. 그게 네 이름이야. 그 후에 몸을 휘감는 알 수 없는 감각. 무언가에 묶이고 엮이며 여우의 존재감이 더욱 강해진 것을 느꼈다. 여우는 화사하게 웃으며 말했다. 감사합니다. 이 이름을 받아 앞으로도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 미소를 본 순간 머릿속에 이 아이를 완전히 믿지 말아야 한다는 케인님의 말씀을 잊어버렸다. 나는 그 순간부터 여우를 완전히 믿어버리고 말았던 것이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케인님과 다시 만났을 때 그 일이 있었다. 적당히 해. 너의 애정을 신님이 받아줄 이유도 의무도 없다고. 그렇게 구니까 지금까지 못 잡았지. 이번에도 허무하게 헤어지고 싶은가 보지? 지금까지 본 적이 없을 정도로 화내는 케인님. 여우는 그렇지 않다고 반드시 지켜낼 것이라고 두려워하며 외쳤다. 그것은 여우의 행동 때문이었다. 내가 자신에게 기대하는 것을 바랐기에 그 아이는 선을 넘었었다. 그렇기에 케이님은 분노했었다. 그 일은 서울의 한 극장가에서 일어났던 일과 다른 지인인 엘린과 관련된 일 때문이었다. 정확한 날짜는 기억나지 않지만 짜증나게 더운 날에 오후였던 것으로 기억한다. 적당한 하루. 수업도 없이 편안히 동네를 돌아다니다가 운 좋게 골목길에 한 고서점을 발견했다. 평소 책을 보는 걸 좋아하던 나로서는 마치 노래동산에 온 것보다 더 마음이 떨리고 무엇이 있을지 기대되는 보물동산이라 칭할 수 있는 장소였다. 그리도 기분이 좋지 않을 수가 없던 날이었다. 수업도 없고 휴일은 코앞이었으니까.
술을 마시거나 밖에 나가 노는 것은 좋아하지 않지만 금요일의 마력은 이런 형식으로 나를 들뜨게 만들었다. 하지만 그런 기분 좋음을 부수는 것은 영화나 소설에서 말하는 개연성 따위는 신경 쓰지도 않고 갑자기 일어났다. 재밌는 일이 벌어졌어요. 책을 구경하던 중 머릿속에서 들려온 목소리. 여우의 목소리였다. 갑자기 무슨 말을 하는 거냐는 물음을 하기도 전에 카톡으로 연락이 왔다. 엘님의 연락이었다. 나와 같이 K님에게 도움을 받은 분이었다. 내가 귀신 혹은 비슷한 존재를 본다고 제보를 한 것이지만 기숙사에서 나온 이후부터는 사실 제대로 보이지도 않고 머릿속에 이미지로 그려질 뿐이었기에 내가 미치지 않았는지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에 명확하게 답을 주신 감사한 분이셨다. 그런 분이 갑자기 왜? 엘린과 케인님 그리고 나 이렇게 셋이 있는 단체 카톡방에 엘림이 문자로도 알 수 있을 정도로 다급히 말을 했다. 케인님 어디에요? 케인님 저 지금 이상해요. 지금 극장인데 지금 뭔가 일이 있다. 나는 급박하게 케인님을 찾고 있는 엘림에게 말했다. 무슨 일 있으세요? 엘림은 뮤지컬을 보러 가신다고 들었었다. 그런데 갑자기 무슨 일인가? 다급히 짧은 말만을 남기는 엘림의 말에 따르면 무언가 쫓아오고 있다고 하셨다. 갑자기? 도대체 뭐가? 설마 범죄자인가? 하지만 엘림이 찍어 올린 사진엔 사람이 없었다. 다만 보는 순간 두통이 몰려오고 몸에 한기가 돌며 머릿속에 거대한 나무뿌리 같은 것들이 의지를 가지고 꾸물거리는 이미지가 머릿속에 그려졌다. 아둔한 것, 피만 먹고 자란 것이 아직도 자기가 추앙받는 줄 아는구나. 사람의 피를 먹은 주제에. 여우가 낄낄거리며 비웃음을 날렸다. 나는 그 말에 저것이 언젠가 들었던 귀목이란 것을 떠올렸다. 왜 그런 게 엘림을? 당황하고 있자니 여우가 친절히 내 의문에 답해 주었다. 저런 것이 뭐 목적이 있겠습니까? 저것은 언제나 근처에 있는 사람에게 뿌리를 흘리겠죠? 저 사람은 그저 그걸 받고 받기에 쫓길 뿐입니다. 저 멍청한 미물 때문에 땅에 얼마나 많은 명들이 있고 떠나지 못하고 있는지 당신이 알면 웃을걸요? 낮게 웃는 여우의 말에 나는 일단 케이님에게 연락을 드렸으나 케이님은 뭔가 일이 있으신지 우리의 물음에 답이 없었고 케인톡에도 답이 없으셨다. 그렇게 일단 여우에게 들은 것에 대해 엘림에게 말씀드렸고 나는 여우에게 부탁했다. 엘림을 도와줘. 당신이 원한다면? 직후 언제나 날 따라다니던 어깨의 온기가 사라지고 엘림이 말씀하셨다. 뭔가 다른 게 왔어요. 뿌리가 절 못 쫓아오고 있어요. 이전에 배웠던 엘림은 여우에 대해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설명은 필요치 않았다. 엘림은 여우의 인도에 따라 안전한 곳으로 갈 수 있었다. 그 뿌리에 쫓겨 도심에서 벗어나고 말았던 엘림은 시내로 돌아왔고 여우는 나에게 돌아와 말했다. 그 멍청한 나무를 막기 위해 동상까지 세웠는데 사람들이 결국 그것도 잊어버렸군요. 속은 완전히 빈 껍데기여서 그런지 먹을 것도 없었어요. 아, 그 아이는 괜찮답니다. 그 아이에게 당신과 저의 갑질을 받는 대가로 살려준 것이니 걔 잊지 마세요. 음침하고 소름끼치게 웃는 여우의 모습에 불안하긴 했으나 엘림이 안전할 것이라 말하는 여우와 아까 전처럼 급박하게 짧은 단어만 올리시던 엘림이 상황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는 모습에 약간이지만 안도할 수 있었다.
지금까지 이 여우는 K님이 거래를 요청한 시에 반드시라고 해야 할까. 무언가 해줄 시 대가를 요구했고 이것도 그러한 것의 연장이라고 생각했다. 상황이 정리되고 엘림이 안전한 곳으로 간 것이 확인되었을 때 나는 안심하며 잡담을 나누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K님이 톡을 보내셨다. 무슨 일이에요? K님의 글을 본 순간 나는 진심으로 안심할 수 있었다. 만약에 혹시 엘린께 뭔가 일이 있으면 그분이 도와줄 수 있다는 안도감을 느끼며 극장에서의 일과 여우가 무엇을 했는지에 대해 말씀드렸다. 나름 노력해진 여우에 대해 감사의 마음도 있었다. 하지만 K님은 잠시 아무런 반응이 없으셨다가 글을 올리셨다. 이 새끼가... 갑작스러운 욕설. 나와 엘림도 당황하여 무슨 일이냐 물었다. K님은 담담히 글을 적으셨다. 두 분 모두 진정하셨어야 했어요. 어차피 나무는 그냥 못 본 척 했으면 건드리지도... 아니, 아니야. 너 유도한 거지? 유도? K님이 올리신 말에 나는 순간 뒤통수에 망치가 내리꽂힌 듯한 충격을 느꼈다. 엘림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 먼저 말을 꺼낸 것은 여우. 나와 함께 있던 여우가 어찌 엘림에게 일어난 일을 알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여우를 보자 여우는 피식 웃으며 말했다. 제가 당신이 싫어하는 것을 왜 하겠습니까? 난 그것을 톡방에 적었다. 내가 여우가 하는 말을 옮겨 적는 것으로 톡방 안에서 여우와 다른 분들이 대화했다. 여우의 말을 옮겨 적어보낸 후 K님은 말했다. 그래. 직접 건드리진 않았어도 상황이 정신 차릴 수 없게 했겠지. 내가 준 것도 있는데. 여우는 비소를 지었다. K님의 말을 비웃기라도 하던 말이다. 언제나 여우는 K님을 흥미롭게 보거나 관심을 보였지만 그만큼 경계를 보였었다. 하지만 저 표정은? 내가 여우를 멍하니 보고 있자니 다시 톡 알림음이 들려왔다. 신님, 일단 저건 당신의 관심을 받고 싶어서 젖단짓거리를 한 겁니다. 분명 신님의 성격상 주변 사람들을 그냥 보진 않았을 테니 여우는 그냥 당하게 두진 않았을 겁니다. 아니면 신님이 직접 움직이던가요? 이리 헛짓거리 안 하고 말이죠. 그렇긴 했다. 그분의 말이 맞았다. 나는 성격상 주위 사람들에게 뭔가 일이 생긴다면 여우에게 당연히 부탁했을 것이다. 설사 이루어지든 아니든 아니면 내가 직접 뛰쳐나갔을 것이다. 패닉에 빠지지 마세요. 이성은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그거 계속 신님한테 내가 이런 거 할 수 있다는 식으로 보여주려 할 텐데 신님이 컨트롤 하셔야 됩니다. 그렇다. 여우가 처음 온 후 K님이 나에게 해주셨던 말도 그것이었다. 홀리지 말고 이성을 잃지 말라고. 나도 그걸 잊지 않고 조심했었다. 하지만 저 여우를 믿어버렸다. 뱀으로부터 상처를 입으면서까지 나를 지켜주던 그 모습에 나는 무의식적으로 저 인간이 아닌 존재를 믿어버린 것이었다. 내가 망연히 여우를 보자 여우는 오히려 당황한 듯 눈을 굴렸다. 내 반응을 예상치 못한 듯 보였다. 잠시만 제 말을... 듣지 않을 거야. 나는 이를 악물었고 직후 K님의 톡이 왔다는 알림음이 울렸다. 아, 열받아. 너 진짜 적당히 해라. 네 애정을 신님이 받아줄 이유도 의무도 없다고. 그렇게 보니까 지금까지도 못 잡았지. 이번에도 허무하게 그냥 헤어지고 싶은가 보지? 난 그러지 않아. 잃지 않아. 그 글을 보자마자 내 옆에 있던 여우의 얼굴이 하얗게 물들었다. 차갑게 식어버린 굳어있는 얼굴.
나는 갑자기 변해버린 여우의 표정에 내가 당황해하고 있었고 이내 나를 빤히 보더니 무릎을 꿇었다. 아무런 움직임도 없이 가만히 앉아있는 여우. 난 당황해서 톡방에 보고하려 하자니 갑자기 배가 고파왔다. 마치 며칠을 굶은 듯한 허기에 숨을 삼켰다. 점심을 먹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또 뭔가 일이 일어나고 있음을 직감했다. 정신을 차렸다. 이 여우 역시 믿을 수가 없었다. 난 여우에게 말했다.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계속 이따위로 굴면 나도 널 버릴 거야. 이름도 빼앗고 없던 것으로 쳐버릴 거라고. 내가 왜 너를 거뒀을 거라고 생각해? 네가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해서였어. 하지만 지금의 넌 아니라고. 고서점 내부에는 나와 꾸벅꾸벅 수면과 싸우시는 사장님밖에 없어 입 밖으로 낼 수 있는 말이었다. 여우는 내 말에 급히 고개를 쳐올리며 울며 말했다. 미안해요. 미안해. 뭐든 할게요. 죽이라면 죽일게요. 용서해 주세요. 당신만을 따를게요. 당신만을 따라요. 용서해 주세요. 안 그럴게요. 사람의 모습으로 우는 그 모습에 나는 점짓 마음이 약해질 것 같았지만 이번 일과 이전에 K님이 해주신 말씀을 떠올리며 마음을 굳게 먹었다. 생자와 저런 것과 함께 지내기 위해서는 한쪽이 모든 걸 바쳐 굽혀야 한다. 나는 이 여우에게 이 모든 것을 바칠 생각은 없다. 게다가 나뿐만 아니라 엘림의 안전을 이용해 나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다니. 나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고 이해도 할 수 없었다. 왜 나 같은 것에게 그런 인정을 원하는 것일까? 나는 이 땅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인간인데. 그런 내 생각을 모르는 여우는 세상을 잃은 듯 눈물을 뚝뚝 흘렸고 나는 그런 여우를 두고 집으로 돌아갔다. 집에 와서 씻고 쉬고 있자니 얼마 지나지 않아 나를 뒤따라온 여우도 방구석에 웅크려 앉았다. 나는 그 모습을 보았다가 무시했다. 집에 있던 편의점 음식을 찾아 입에 넣던 중 문득 K님이 하신 말인 헤어지고 잡을 수 없었다는 그 말이 무엇인지 궁금해졌다. 톡방에 그 물음을 적자 K님은 내일 만나면 그때 말해주신다고 하셨다. 갑작스레 보자는 말이었지만 나도 그랬으면 했었기에 약속을 잡았다. 질문에 대한 답은 궁금했지만 뭐 내일 알아도 그다지 상관없었기에 만날 곳 등을 정하고는 피곤해서 방에 들어가 침대에 누웠다. 낮잠을 자주 자긴 하지만 애초에 잠이 많은 것인지 깰 때와 잠들 때는 언제나 일정했던 나는 평소처럼 낮잠을 청했다. 그리고 오랜만에 꿈을 꾸었다. 여우에게 이름을 준 후 처음으로 꾼 꿈. 너무나도 선명하고 자각이 가능한 꿈이었다. 거기서 여우는 잠들기 전에 보았던 것처럼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고 새하얀 눈가가 붉게 물들어 부르 터질 정도로 울며 내 앞에 무릎을 꿇은 채 말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부디 일이 염치 없지만 간청드립니다. 그 질문을 거두어 주세요. 제발 모든 걸 바칠 테니 제 모든 걸 전 당신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울면서 부탁하는 여우의 모습에 나는 진심으로 당황스러웠다. 나에게 잘못했다, 나 위해 존재하겠다는 투의 말을 하며 애걸복걸하는 여우. 이런 행동을 할 것이라고는 생각되지 않았는데 그 행동에 나는 머리가 하얘지는 것을 느꼈다. 이 여우가 무엇을 잃고 무엇을 잡지 못했다는 것이고 이 의문에 대한 답이 뭐길래 이런 반응인 것일까. 난 이후에 잠에서 깨어났고 멍하니 생각이 흘러가지 않는 머리를 억지로 굴리며 한참을 앉아 있었다.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정하고 폰을 집어들었다. 케이님, 죄송합니다. 제가 드렸던 질문 그냥 답하지 말아주세요. 괜찮겠어요? 나는 눈동자를 굴려 내 앞을 바라보았다. 아직까지 눈물을 뚝뚝 흘리며 앉아있을 뿐인 여우. 마치 신에게 심판을 받는 죄인처럼 무슨 벌을 받든 받아들이겠다는 듯 눈을 감은 채 눈물만을 흘리고 있었다. 나는 솔직히 두려웠다. K님에게 기숙사에서 도움을 받고 허수아비에 대해 알게 된 후부터 내가 과연 귀신을 보는 것일까? 이 모든 것이 나의 망상이고 난 어딘가가 아픈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은 언제나 끝이 없었고 매번 엘린과 케이님에게 내가 지금 망상하고 있는 게 아닐지 두려워하며 여쭈어 보았었는데 매번 아니라고 하셨다. 그분을 믿지만 믿고 싶지 않았다. 그런 혼란에 괴로워하던 중 눈앞에 나타난 여우는 나를 지켜주는 방패이자 더욱이 나를 불안하게 하는 존재였다. 이것은 과연 실제 않은 것일까? 내가 겪는 일은 마찬가지로 실제로 일어나는 일들이긴 할까? 난 스스로의 거짓말에 속아버리고 있는 것이 아닐까? 진짜 무당에게라도 찾아갈까 싶었지만 돈도 없었고 이런 일로 어머니를 걱정케 하고 싶진 않았다. 그게 실수였다. 언제나 이 모든 게 거짓이라면 하는 생각은 버릴 수 없었다. 그렇기에, 아니 더욱 그러하기에 나는 케이님에게 여우가 부탁한 대로 질문을 취소했다. 나의 의심의 반대편에 있는 믿음, 이 모든 것이 진짜라면 어찌해야 하는가에 대한 생각도 나는 계속했었기에 이 답을 케이님에게 보냈다. 네, 괜찮습니다. 나는 이 여우를 이용할 것이다. 내가 무엇을 보든 이 여우는 나를 지키려 할 것이다. 무엇이 목적이건 어쨌든 나는 빌어먹을 것들을 보고 위험을 겪는다. 까딱 잘못해서 케이님에게 도움도 못 받을 상황이 생기면 어찌할 것인가. 그런 두려움은 언제나 느끼고 있었다. 그러니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난처 혹은 경호원을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이다. 내가 여우를 보자 여우는 눈을 동그랗게 떴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는 듯 언뜻 감격에 차기라도 한 듯한 반응이었다. 역시 이해가 되지 않았다. 나는 너를 이젠 믿지 않을 거야. 개의치 않습니다. 당신의 길에 초가 되어 비추겠나이다. 당신께 하사받은 이름을 걸고 말이죠. 무슨 사극 드라마 말투였다. 사극을 좋아하지만 그 말투를 직접 들으니 등이 간지러워졌다. 만일 이 모든 것이 소설 속의 내용이라면 납득이 갈 테지만 나의 모든 것을 글로 적어도 주인공이라 치기에는 너무나 부족하다. 이 세상은 개인 개인이 모두 주인공이라 믿긴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꺼내고 싶지 않은 말이다. 나는 케이님에게 여우가 한 말을 적었다. 나는 더없이 답답한 당황스러운 마음을 담아 케이님에게 물었다. 이런 것들 전부 제 머릿속의 망상이겠죠? 케이님은 읽자마자 곧장 답하셨다. 아닐걸요? 나는 그 말에 역시 그런가 라는 생각과 동시에 혹시 라는 생각을 했다. 다시금 진심으로 무당을 찾아가 확인받고 싶어졌다.